여기 이제 문 닫을 시간이야. 가방 챙겨 나가줄래? 내 모델 하우스 지랄 그냥 노점상. 내가 파는 것들에 몇 명은 관심을 불만을 또 몇 명은 아니 대다수는 눈길 쫓아주질 않지. 내가 있는 줄도 몰라 그냥 술집 앞에 전봇대 그 아래 하수구역 장초 그 정도인가. 내 음악이 분명한 건 누군가는 죽겠지 노숙자니 뭐 이왕이면 나를 필요로 하는 분에게 갈 수 있으면 좋겠어. 됐고 이제 문 닫았어. 다 봤으면 사던지 아니라면 나가줘. 나도 정리해야 하지 그리고 고민해야 하지. 다른 곳으로 뜰지 여기 다시 울지 일단 지금은 나가줘. 내 폐는 잠시 커졌어. 여긴 이제 폐점이야. 그걸 말하기 위해서 내 폐는 잠시 커졌어. 내 폐는 잠시 커졌어. 여긴 이제 폐점이야. 그걸 말하기 위해서 내 폐는 잠시 커졌어. 내 폐는 잠시 커졌어. 이젠 쓸모없어졌고 그래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어. 다들 미안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쩌겠어. 잠시 커졌던 내 폐 채워넣는 건 고생했다는 의미로 풀떼기 태운 연기 그게 가장 어울려. 내 폐가 잠시 커질 땐 내 폐 용량은 더 작아져. 그래 용기는 더 작아져. 이제는 그냥 고집 놓을 때는 언제인지 배운 적이 없어서 항상 당당한 모습만 보는 너는 모르겠지. 그건 물건 파는 방식 다 상술 속아 넘어가면 좋았는데 이젠 의미 없어. 여기보다 더 좋은 목은 못 찾을 듯한데 씨발 이젠 어딜 가지. 내 폐는 잠시 커졌어. 여긴 이제 폐점이야. 그걸 말하기 위해서 내 폐는 잠시 커졌어. 내 폐는 잠시 커졌어. 여긴 이제 폐점이야. 그걸 말하기 위해서 내 폐는 잠시 커졌어.